10년도 더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갑자기 내라고 하면 혼선이 불가피하겠죠. 실제로 여수시가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 수만 건을 한꺼번에 통지하면서 민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교통과 사무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직원들이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여수시가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를 정리하겠다며 최근 2만 8천여 명에게 한꺼번에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가 항의와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가 발송한 과태료는 7만 7천여 건, 금액으론 4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10년 이상 된 과태료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2002년 위반 사실이 적힌 고지서를 받은 시민도 황당한 심정으로 시청을 찾았습니다. 15년 전 걸 갖다가 지금 와갖고 이걸 갖다 이야기하게 되면 어느 시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수시는 체납액이 크게 불어나 어쩔 수 없이 특별 징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예고도 없이 과태료 폭탄을 맞은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강산이 한 번도 변하고 반바퀴가 도달았는데 무작정 고지서만 던져놓고 내려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고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는 이미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도 적지 않고 영수증을 찾기도 어려워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차량 이전 시나 폐차 시에 납부한다는 그런 인식도 있어가지고 해년마다 이렇게 자주 체납 사실을 이렇게 발송하지 못한 점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10년이 넘은 과태료 통지에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한 막무가내식 행정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